그 자율관광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자율관광대가 그 본예산에 보니까 영유아 지원이라고 좀 시기를 흥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와 또 우수사대 현장 변화는 좀 다른 건가요? 예, 현장 변화는 네, 다릅니다. 네, 근데 그 처음에 자율관광대 사실은 예, 지금 현장 기적비는 예, 추가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현장 견학을 그 원하셔서 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역량 강화 지원을 하는 것도 보통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일가기로 가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전 통을 가야 됩니다.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사업을 했는데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조비로 도시비를 3천만 원씩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와 현장변화과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장 변화 1,400만 원씩 될 정도면 인원이 한 80명이 되면 일단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것이면 또 이게 영양화 지원과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또 관리감독 업종교육이라고 이것도 갑자기 이제 교육비가 잡힌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잡히신 건가요? 네. 중대재해 예방활동에서 네.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받는 거는 의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법정교육을 받으면 7만 원을 수당을 주신다는 걸 잡히신 건가요? 30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보면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 원래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7만원씩에서 70명에서 450만원이 잡혔어요. 왜냐면 법정교육을 받고 7만원에다 수당을 주시는 건지 해서요.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현업 근로자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비 내부 교육 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비인가요? 예. 그전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처음 시행된 겁니다. 아, 그러면 7만원에 대한 교육비를 잡으시냐고요? 예. 사회 복무용 도사들이니까, 일반 도로에서 좀 전환하다고 그래서 좀 잡히긴 했는데요. 본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 복무용 공급이 41만 3천원 곱하기 170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게 65명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전환 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1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사회보험료 보상금으로 써있으면 저희가 도비 입고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전환 사업을 구비해서 변경을 한 거고요. 저희 교통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공급 교통비 15비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본예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본예산은 이제 170명으로 이제 공급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40명으로 관계 이제 그동안 3개월 동안 그 인원이 빠진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회장님 좀 답변 주시겠습니다. 안전총괄회장 최문석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사람하고
저희 뭐 행정기관에 건너라고 이렇게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기업 예산이 저 공급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전환사업에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동네는 이만큼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예산은 170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65명은 아까 그 어떤 도비 국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그 명수고 그 140명은 해당 사항이 없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65명은 행정기관에 보면은 저 사회복무요원이고요. 네. 나머지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안전보험인데요. 네. 이게 그 해마다 그 갱신을 하는 상황이겠죠? 네. 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인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네. 상해 보험 1,000만 원 받은 1,000만 원, 2,000만 원 진행하고 네. 진행합니다. 네. 이게 그 계약 기간이 이번에 5월 14일 날 완료가 되죠? 네. 네. 예를 들면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 지역을? 네. 저희 주소가 2017년에 있는데 타지역에서 사고 났을 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는 일단 주소지부에서 2012년 해결된 거기 때문에 가능 거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건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타지역이나 외국이나 이건 특약 사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그 추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그 보험금이 책정이 되었을 텐데 예. 이렇게 추경이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정량 수준으로 했다가 네. 이제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청량 지급이 좀 너무 작다는 그 여러 가지 지난번 사고 때도 그래서 자연재해에서 이제 그 사고 때 저희가 2,000만 원을 국가에서 주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한테도 사망보험을 2,000만 원 전용했고, 그 다음에 보면 항목이 없음, 그것도 좀 저희가 좀 추가하다가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보장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지금 산발, 화재나 붕괴나 산사태나, 네. 대중교통 이용상해, 강도상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 사망을 제외한 저희는 뭐 보험이고요. 네. 자연재해는 또 이거 사회재난이고요. 자연재해는 또 이제 그 재난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1,000만 원에 그 보장 내용이 해당되는 게 지금 보면 돼 있어요 종류가. 예, 그런데 이번에 이 2,000만 원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다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열거해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사망도 사실은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폭발이나 화재나 붕괴, 또 대중교통, 또 강도, 또 뭐 농기계상해, 또 습을 좋은 교통사고도 있고요. 또 보면 성폭력도 있고 화상도 있고 유독 전 물질 사망에 대한 것도 보장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다. 네. 그런데 이게 다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은 제외된 걸로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국장님 네. 세부자료 상향된 게 어떤 건지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실은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에 관련된 계약 금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자연재해 사망이 됐을 때 15세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예. 맞죠? 정확한 건 맞습니다. 네. 맞나요? 예, 예. 네. 그러면 15세 미만도 다 이제 저희 시민이고 소중한 생명이고 네.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보면 사망에 관련된 계약 금지 사항에 이게 있어서 사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주면 이분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권책을 네. 마련해서 저도 보도록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 보장금에 상향된 거, 이번에 수령이 반영된 예, 그 근거 자료와 그 다음에 15세 미만의 계약금지 사항 때문에 사망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년 6절이고요. 대포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70톤. 네. 5억 이런 이게 용역인가요? 아니면 시설인가요? 그거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요? 네. 그럼 요거, 실시 설계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 보상이 깎는다, 이런 설계가 들어가요? 아, 요거는 대포 장군가이냐? 이거는 이거는 국가, 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설계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대포 장군가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동치어금에 대해서 가널리고 예도가 끝나는 시점부터 국밭처리는 성거리까지는 부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목동부터 한 설계에 포함이 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지 맞는데, 가널봉까지 외도가 사사화 개설되어 있고, 저희가 항공대까지 설계를 이제 깊이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좀 더 공사도 발주가 됐거든요. 대포 선거에서부터 항공대까지는 공사가 착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동쪽에 대한 지방비 보상은 도치 보상은 시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보상비를 세워서 국가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5억 원을 별도 편성한 겁니다. 아, 그럼 요거는 이제 보상대로. 네, 보상비 예약이겠습니까?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과도가 뜨는 이번에 추경이 승계했는지 2억 4천 7백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추경이. 네. 권역대 비지 전반기는 400억 원. 그럼 그래서 총 봤을 때 이제 보상비 포함해서 745억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건설과 현 우리 지금 직원들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 난 지금 직원들을 지금 협소한데, 지금 적은 인원에 비해서.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분야인데 한 4,50이 넘죠. 네, 저희가 도시계획도하고 일반적 시도나 목적으로 해서 제가 100여 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건에서 우리 지금 직원들 몇 분, 지금 대략 고친이죠? 몇 명인가 되죠? 저희가 원래 도로시설팀이 농업선도로 하고 시도하고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팀장이 하나 들어서 거기는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직원이 4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3명으로 오히려 줄은 상황인데 2명으로 처음에 정해냈다가 1명으로 받아가지고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위탁을 좀 해서 그 업무를 좀 비중을 좀 더 줄여서 직원을 좀 절감한 쪽으로 인사 쪽에서는 이사를 직원 편성했는데요. 막상 위탁 중이라는 것이
그 작은 소액 같은 20억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상 하고 있는 거는 또 그 부탁기관에서 저희가 계속 많은 그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25 미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해야 될 거를 기본료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도 25 미만이라든가 기존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좀 부족한 건 네,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니야 조직했더니 뭐 세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업무는 늘어나고 인원은 축소된 그러한 느낌을 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시설 특히 시설 집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상당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금 뭐 주말 주말도 없고 야간에 뭐 해서 이렇게 돼서 막 휴진되는 기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럼 요번에 우리 시우유나 이 부분은 참 시우유가 지금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론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차원에서도 그 경력 증진을 많이 해서 그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없지 않니?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좀 그렇지. 그런데 나는 네. 아예 그냥 우리가 이걸 해서 과연 이 연말에 가서 이 740억이 용기 보상계에서 과연 얼마가 또 이익을 낼 거냐, 뭐 명시월 때 물론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년에 끝날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지금 이런 문제도 들어오고 현실적인 일을 추진도 못하는데 지금 자꾸만 또 민원 차원이고 또 상당히 그 시장 입장에서는 주민적 편입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을 할 수 있는 게 문제는 현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인원이 가서 이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쳤을 때 나중에 직원들한테 오는 이러한 과부하나 이런 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제가 먼저 다시 다른 거에 얘기하겠지만 과연 이 현재 금액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현실적인 또 우리가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국장님이 가장 참 너무 많으신데 직원도 격려 차원이나 다른 차원들은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에도 경사관 영어선으로 화근한 공사가 있어요. 370쪽이요? 네. 307쪽에 조경사관 영어선으로 화근한 공사. 네. 예. 네. 네. 이게 제가 요거에 대해서 노선과 구간이 설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경사는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그 한솔아파트 앞에 이제 거기 승거리 경산전 경산이 이쪽으로 들어간 도로인데요. 요거는 시설계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년 그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노선 지정 공고까지 한 상태인데 동네에서 이제 그 마을을 통과한 그 구간에 대해서 찬반이 팽배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네 진위까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된 것 중에서 그 동네 입구 앞에 하층까지만 거기는 이어서 우선 그 돈의 길을 이어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착공을 해야겠다 해서 시설된 것을 작년에 완료하셨던 상황이나 우선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도 요구를 측정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아직 그 이어지는 노선이 네. 예, 확정이 된 게 아닌데요? 일단 22년도에 작년도에 노선 지정 공고까지 됐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토토지 분할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나 있는데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의견 신청을 하다 보니 동네에서 다시 또 이제 지금 불거져서 일단 동네 첫 통과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잠정 보여주기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입구까지만 입력하겠습니다. 네, 입구까지 확정이 된 거고요. 네. 이후에 노선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방법과 네. 또 하나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을 따라가는 그 두 가지 노선이 지금 팽배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을 미니로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도로가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게 원안이긴 하지만, 여기 지민,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회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계할 당시에도 사실상 그 합천도로하고 도내를 통과하는 노선 가지고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는 그 설계 과정에서 남쪽에 있는 그 원안시장도 있고 도시 입장에서는 그 합천도로 가면 자기까지도 좋아지니까 원안시장도 있고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저쪽 왔을 때는 또 기존 골목길이 좁으니까 골목길을 좀 열심히 하지 말까.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지역 공시가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것이 더 최적의 노선을 판단을 해서 결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노선 변경에 대해서 좀 설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그 한 주택이 삼각존에 걸리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수를 따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이 이제 그 토지가 좀 분할이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도로를 따라가다가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도로가 확장되다가 보니까 도로와 인접한 주택에 대한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설정에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그 하천 쪽으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주민이 거의 뭐 이렇게 동의하신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여튼 그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그 민원의 생각도 좀 들어보시고 어차피 그 길은 또 민원의 그 민원이 중심으로 이용하는 길이기도 하고 예 교통의 어떤 그 교통 그러니까 이런 해소를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여튼 충분히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고시 끝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예산들이 보면은 이제 그 조기 집행 관련돼서 처음에 조금 집행하고 나머지 또 집행하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상태 1년 예산을 넘기는 필요성이 많지만 요즘에도 신속 집행을 상당히 하고 나와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보니까 스트레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상태 좀 예산을 상당히 있을 것만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는 보통 추경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그 추경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많이 있고요. 예. 저, 그, 이 308페이지에, 대포동 도로 확보량 20억을 세우신 거는, 네. 아까 그, 김재원 교수님 질문한 거하고. 아니, 그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대포동 요거는 상류 지방도라고 해가지고, 그 경기도에 그 대포리 그 무밭집서부터 그 모가 그 설성 방향, 그쪽이 이제 상류 지방도고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북치도 70%이라가지고 장롯동부터 거기 선거를 거쳐서 신갈리로 해서 조밀이라는 게 있는 그 조밀인데 요번에 공사가 발주가 돼가지고 공사기가 추가 공사가 되십니다. 네, 그럼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그거 대포동. 대포동. 네, 중리동 소속 대포동이죠. 아, 중리동 대포동. 네. 여기는 없는데 사실 그 신은 아파트가 그 내년에 그 분양 예정이잖아요. 예, 예.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그 지방도 75선의 일부를 예. 먼저 이제 확보정하는 게 계획 예. 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40m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아파트나 진입로나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그 공청회나 내들 이런 뭐 경차 입회하에 그게 필요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거가 저희가 북지도 70호선 그 북사 홍천단 그 도로 확장 공사 중 일부
일부를 시안 건설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공공기여자가 740m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그 도로공사 시 도로구역 결정 도시에 따른 지금 그 서류가 접수하면서 조만간 경기도에서는 지정 도시가 되면 보상 절차를 거쳐서 될 건데요. 지금 그 시안시에서는 9월 중에 착공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조명을 하고 또 내년도에 10월에 거기는 준공 이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작을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사업처 측에서는 올 9월 달에 착공하는 걸 저희한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비인간 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쪽에 그 교통 혼잡도 있고 사실은 그쪽을 통행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네.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순양까지 겹쳐지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확산될 여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엔 이런 쪽 착공을 해야 예, 그나마도 이제 좀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동의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시아파트에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좀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신호등 체계가 이번에 간 그 공청회 때 그 이태리원 쪽하고 한성인대아파트 쪽의 그 신호 체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변경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검토해서 같이 좀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무소 관리영역이라고 부르는데 도로관리 영역 2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관리사무소를 새로 건립했는데 지금 그 도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무소는 아니고요. 지금 그 도로 수도원들이라든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공소공장 뒤쪽에 서측에 거기 있던 그 창고 겸 물에 적체해서 저희가 그 서해때 쓰는 장소인데 거기가 부대지에 재경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아무래도 그 주변의 도시 주민들이 새벽에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좀 이전하게 되는 게 그 상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유산지에서 부담감 나는 도로, 유산 부담감 도로 생긴 그 불감이 나기 전에 그 좌측 부지를 저희가 이제 시설 결정을 해서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거나 영업비를 써놓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316페이지. 예. 그, 재설 취약 구간 그 도로 열선자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는데요. 사실은 그 지난 겨울에 그 보니까 취업지도 많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같은데 그 이제 이면도로다 보니까 그 이제 재설이 안 되고 큰 도로만 이제 재설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앞 같은데 그 횡단보도 같은데라든지 아니 그냥 인도 같은데도 얼음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 처리를 좀 보다 좀 멀리 좀 강화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 보호구역에 좀 많은 여성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열선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열선 그 작업을 2000시간 도입했는데 이제 뭐 불과 한 3년 전에 이제 그 청정동에 지금 먼저 시작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청정동에는 상당히 대기 심하기 때문에 청정동에서는 주민수원 사업의 일부를 거기에다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번에 저희 양조학교 앞에 거기 이제 그 오르막길이 의료원 방사기에 먼저 갚아가지고 이제 취진 생겨서 거기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저희 여력이 경사도가 예를 들어 6톤 이상에서 15톤대의 차가 섰다가 갈 때 뒤에 차들이 있는 못 가는 이런 취약 시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취약 시설이 있는 그런 기획들이 같은 경우 위험하면 저희가 좀 더 찾아서 대상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마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진은 아닌가 그
그 이제 아파트 지역에 있다 보니 그 눈이 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 때까지 얼음 상태로 돼 있어요, 인도가. 근데 그 특전사에서 그 학교를 가는 건 일부 그 길을 걷고 오는데 거기에 기간 거리만 100m 정도 될까? 엄청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2월 달까지 거의 얼음 그 인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인지구지역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세심히 살펴서 여기도 좀 보강하시면 어떨까 관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 올라왔던 사업이 지금 이쪽으로 그 도로 관리관 이관이 되나 봐요. 네.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지금 시기를 다시 더 늘려서 지금 열선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실효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5천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가격 예산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공모를 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이제 도로 관리관 업무를 좀 이제 통과시키자고 도비관 시키면서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구간 자체가 도비 공모에서는 짧게 봤는데 양자학교에서 그 의료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선 쪽이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 단가가 몇선 설치가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쪽만 그러니까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해야 되는데 오르막길 중에서 1차로만 기회를 잡았던 거를 2차로까지 다 해고 연장도 차가 경사로가 좀 거의 세기 때문에 좀 분할을 좀 길게 해야 되니까 금액이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경사라고 말씀하시면 그 학교 내부 그 언덕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양자. 근데 어디 경사도를 말씀하세요? 네. 어디 경사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올라. 그 저희 그 저희 의료원하고 그 어느 집 바로 사이에 그 저 중로 있었으니까 도시에서. 그러니까 양자학교 그 앞에서 예. 그 의료원 가는 그 그렇죠. 대로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러세요. 이게 그 전원 안전 총괄과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다시 삭감을 했나 싶은데 공사 기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왜 삭감이 됐을까? 또 내지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만이 돼서 여튼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그 구간도 제가 보니 공사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예,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어서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열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시민들이 느끼기에는요, 그 멀쩡한 도로를 공사하는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공사한 것처럼 그리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꼭 이런 열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로를 지금 다시 재포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현수막이든 어떤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진모 의원님. 네, 315페이지에 도로 재포장 및 긴급 복구 포장 공사에 이제 45억 이제 계산되는데 이것도 신속시 편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올릴 수 있는 몇 쪽? 315페이지입니다. 네, 315쪽에. 315쪽. 메뉴에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 복구. 25억은요? 네, 25억. 증액하는 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내에 쓰는 본사에 좀 세우고요. 거의 저희가 축제장 주변이라든가 전도로 쪽, 그쪽 전도로 지금 상반기 본사를 많이 했고요. 나머지 이제는 저희가 당연히 포장을 약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활용 좀 해주세요. 네. 이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이제 수요조사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긴급 포장 복구 공사가 이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예산은 그 긴급 포장 목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저희가 재포장 공사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만, 또 이제 그 읍면동 그 남시장 시장과 뭐 차이가 좀 크, 이런 거를 나가보면 저희가 또 몰랐던 부분도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포장 공사비 예측 가능한 거 외에도 그 추가로 또 이제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긴급 공사비는 저희가 이제 그 수시로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다 비율을 나갈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밑에 현안구도 용지보상에 또 이제 13억이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황 어떤 내용인가요? 현황도로 공사는 저희 이천시가 특색사업으로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그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골목길이라든가 동대마을 지인인 것 같은 데가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공사할 때는 별도의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10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금액이 이제 보통 신청했다가도 가격가가 3배라고 해주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6억을 추가로 세운 거는 기신청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예비비전적으로 받고 저희가 세웁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지금 현안도로를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3분의 1만 보장을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희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미리 답변을 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30억 원 정도를 일괄 세워가지고 보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여러 번 했고요. 일부 또 분들은 어차피 뭐 도로 나가 있는 도로 그냥 보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시청했다가도 포기한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튼 뭐 1년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저도 그 열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도로 부분이지만 인도 학교 앞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죠? 이런 제안을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부분에도 일정 부분에 그 어떤 정사지가 나오면 거기 아예 시공할 때 예산을 처음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해변이 그렇죠.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처음에 시공할 때 그때 하는 거니까 한번 전체적인 지금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어떻게 보면 큰 도로는 그래도 제설 작업에도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규모 부분이 있겠지만 신설된 도로에서 그게 그 부분이 위험성이 부각되는 데는 선시공을 좀 하는 게 그렇게 되면서 어차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 위험도라든가 경찰도 대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설도로에도 적용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열선 공사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우선 열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구산 도시 몇 군데가 그 도로하고 함께 경사로가 심한 인도가 있어요. 그 생동 수수만 보동한 기업 앞쪽. 이런 데는 경사로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니까 그 우선순위에 좀 인도도 한 군데 정도 같이 좀 지원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 토요일 학당실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화장실을 개선하는 내용인가요? 네, 이번 이제 그 작년 겨울 때부터 비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의원들께서 비난 들어왔지만 거기 개발 시설이 이제 그 거의 영업 코로나 때는 더 심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통일화제라는 그 개념이 예전에 저희들이 다를 때 통일화를 모든 것이 집중화돼서 모여서 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영어에 막대한 지금 그 손실이 커서 보니까 아주 그 환경 개선 자체를 소홀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중에서 꼭 그 시민들이 좀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순수적으로 일부 좀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매가 된 거 아닙니까? 매매는 계약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은 됐는데 아직 잔금을 쓰지 않은 상태고, 그것이 그 통일화로서 완전히 폐기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기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의 그 변비라든가 그 가족을 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도 통일화 근처 살면서도 통일화 갈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한번 통일화 갔다가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 개선될 게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대합실부터 해가지고 진짜 외지에서 오면 좀 챙길 정도로 사실은 되게 나쁘게 입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근데 이게 이제 매매가 돼서 바로 할 것 같으면 좀 막대한 돈을 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 대합실까지도 같이 개선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업분이지만 지금 견적받은 거는 그 대합실의 의자도 겨울철에 좀 차가워서 좀 따뜻한 것보다 제재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뭐 출입문이라든가 뭐 창호 그냥 최소한의 지금 그 개선이 될 거를 제가 조사를 해서 지금 예상입니다. 네, 좀 많이 거기가 그 조명부터 해가지고 뭐 의자부터 참 누가 외지사들은 챙길 정도 너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니까 영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큰일이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20쪽입니다. 제도사업 자전거의 개선 사업이 그 회전교차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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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전교차, 여기가 큰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통이나 내지는 이런 걸 해소하고, 예, 네, 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회전교차로가 긍정적인데, 여기에 개선 사업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지역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고요. 저희가 그 회전 간격은 제가 만들 당시에 시설 기준에 다 맞게끔 해놓은 거고요. 다만 그 가운데에 보통 저희가 그 만들 때 버스 정도까지의 대형차들은 회전 간격에서 돌 수 있게끔 했는데 예를 트랙이라든가 그 이상의 차가 갈 때 밟히지 않아서 그 가운데 한 게 있어요. 뭐, 먼 방중에 노른자처럼 되어 있는 방중 내경이라고 거기에 그 연소 같은 거다 털을 좋아하니까 거기가 폐쇄이 되고 또 가는 차들이 또 거기가 이렇게 적기 있다 보니까 발길을 또 이렇게 좀 사고도 좀 위험하게서 그런 연소 털을 낮추고 조명 시설을 좀 새로 좀 설치하고 유도선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하는 회사들 일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전 반경이나 그 크기나 내지는 이런 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죠? 네, 다 하신 거 그렇게 했는데 네. 큰 차가 돌다가 높이나 내지는 주변에 어떤 그 조형물이나 내지는 네.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제거하게 된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애초에 그걸 얘기를 못하셨나요? 그게 그 전에 국토도적에서 조문이 아니라 도시교차로 국가에서 국토에서 생건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연속을 해가지고 돌을 다 박아서 터져서 이게 많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로는 밟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모터조차에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추행 같은 것들이 밟고 해서 돌이 떨어져서 약간 교통사고 유발이 돼서 요즘은 저희가 일단 톱을 그냥 먼만 피실 그러니까 그 빨간색으로 해서 저희가 식별만 될 수 있게끔 하고 턱을 목소리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대에 맞게끔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그, 뭐, 최소형, 뭐, 회전 교차로라든가, 다 설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턱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지침에 명시된 게 없었던 상황인 거였잖아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이 수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지침을 좀 정리를 하시든지, 내지는, 뭐, 사실은 뭐, 그, 이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교통량이나,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량인 게 꼭 예견에 참아한 흥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궁극적으로 그 지침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침에도 여기 무슨 제주를 해라, 뭐, 여기까지는 안 돼 있을 테고, 아마 이제 구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자 문제에 따라서 이제 턱을 준 경우가 있고, 턱을 없애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전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그 예산이 추가, 만들어진 일이 없도록 시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그 2,000만이라도, 예, 다시는 이런 걸로 두 번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대 19페이지에 그 버스 상호주 시설 개선 사업이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넘어갔잖아요.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제가 알기로 이제 민간자본에 이제 좀 어떻게 보조하는 거고 좀 시설비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게 시재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버스 차고지 자체가 소유권이 2012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비로 해서 2012라는 것을 시설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보내사한테 저희가 그걸 시계에서 민간 자본을 잘못 세운 거죠. 시계에서 이게 소유권이 2012이기 때문에 2007 시설비로 해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그 화장실 개선 사업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민원 때문에 그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 지저분한 거는 없었고 깨끗했는데 거기 그 변기가 그 쪼그려나는 그 재래식 변기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자변기로 바뀌시는 신설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화장실 개선 사업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대합실도 좀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있었던 임시 주차장을, 원산 불법 다시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한 1억 4천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들었을 거로 예측하겠습니다. 네, 그 땅을 원산 복구하는 게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아직 원산 복구는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에 쓴 거가 그 철거비 원산 복구 비하고 신규 조성하는 비하고 같이 합쳐서 쓴 겁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한 2억 6천만 원 정도가 그 평균으로 해서 나온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조성하는 데 지금 1억 6,500 정도가 드는 거예요? 1억 6천이라서는 저기 5천만 원 정도. 1억 5천 정도? 아니, 1억 5천. 기업기가 5천만 원 정도 되죠. 5천만 원? 네. 조성 사업하는데? 요번에 임시 주차장 뭔가 이래요.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 조성만 하는 데는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다시 원상 복구하고 다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는 거기가 역세권 개발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연되면서 이제는 그 임시 주차장 기간이 좀 늘어나고요. 거기가 역세권 개발 부지하고 겹치다 보니까
여섯 개 개발한 사람이 이제 인시주시하는 걸 임대를 줬던 분한테 제가 농사를 저양한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제 그 임대 기간을 연장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여섯 개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제가 그 공공기여 사업하다가 그 공원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놔가지고 612대 그 다음에 철골 주차장을 해서 300여 대 그래서 한 900대 정도의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 역세권 개발되는 그래서 그때까지 임시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좀 하려고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임시 주차장은 그 양도세에 관계 때문에 그분이 농사를 치겠다고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연장이 안 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니까 들어야 당연히 그 1년 정도 농사를 지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시 입장에서 그 임시 주차장 기존에 있었던 걸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 비용이 또 들죠. 네. 설치할 때 비용 들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설치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임시 주차장이라는 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그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본 개발이 됐을 때의 주차장이 되기 전에 미연에 비해서는 저희가 임시로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설정을 했던 거고요. 그 녹색권 개발 자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른 토지를 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구상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임시로다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을 들여서 그 역축 지수에다가 밀구를 좀 그 토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콘크리트에서 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입장에서는 그쪽 부지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을 때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튼 그 임시주차장을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시 그 원상복구를 하고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네. 여튼 계약기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기간을 그저 그 예정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하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튼 그때 뭐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용이나 뭐 아니면 매매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여튼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그 주차장에 그 원상복구 하는 비용과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교훈으로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조성되는 임시 주차장 안에는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임시 주차장에 대한 그걸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전시 주차장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900여 대를 공공기업으로 하기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최소한의 돈을다가 평탄자로 골재 포장한 걸로만 회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골재 포장이라고 하는 건 작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 저번에 그 신도유천역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작성입니다. 예, 장애인의 접근을 온천 차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속부서의 이런 뭐 출치라든가 유모차가 이런 그 통행하는데 아무래도 포장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접속을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좀 자갈의 그 입도를 좀 더 세미한 걸로 해서 가능한 그 불편이 좀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셨어요? 예를 들면 대안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일부 확보해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작성의 어떤 흙이나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걸로 대책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여튼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접근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그 같은 곳에 같은 임시 주차장을 사실은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쪽에 그 주차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여기 주차가 안 되다 보니 마을 2구에까지 지금 예, 주차가 된 상황이라 이렇게 빠른 대처는 필요하지만 예, 같은 정도로 이렇게 똑같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드리자 교육의제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 그 4차선 도로에도 4차선 통행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시라는 거기도 만들 때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시 주차할 때 그 당시에 그 땅을 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썼으면 이중 부담이 없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때 사세했으면 또 공공기업으로 할 걸 또 저희가 또 매입했을 때 또 지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이 맞게 되거나 수고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은 이제 그 교통 그 뭐 주차하기 위원님, 위원님, 네, 질문 일단 감시 너무 길으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그 이런 그 여기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조은희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은희 그 효자원에서 추모공원 그 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요. 네. 네, 아마 그 연결대 한번 가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한 100m 정도만 확장을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워낙 좁으니까 지금 그게 전쟁, 교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오신 분들 거수도 사실 많았는데 왜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이유에 의해서 확장을 못하는지 그런 질의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천시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입구 마련이 그쪽 효자원에서 예 추모가 가서 일부분만 말씀하시죠. 예. 그거 부분은 지금 그 저희가 좀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동네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장하면서 일부 확보하는 방안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년 좀 빨리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